보이고 가장 도움이 늦게 되는 게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가 뭐 2030년 정도 되어야지 세계 전지설도 한 220만 대 정도가 팔릴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2018년에 한 5만 대 정도 그래서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으로 뭐 전기 자동차는 뭐 2030년에 한 1000만 대 정도 팔리는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점에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이브리드는 최근 들어서 오히려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왜? 저유가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량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한 176만 대로 최고조에 달았다가 2014년에 168만 대. 올해, 작년에는 좀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현대 기아도 많이 작년에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그게 유가에 있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 전기 자동차는 뭐 좀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특히 이 전기 자동차는 이제 그 중국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판매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14년에 한 그 6만 대 이제 승용차 6만 대 정도 팔렸는데 이게 지금 한 20 그 작년 같은 경우가 21만 대 정도 해가지고 한 3배 정도가 늘어났고 올해도 굉장히 많은 속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이 친환경 차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기, 수소 연료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순수 뭐, 전기 자동차, 이거는 이제 그 차량에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넣는 그런 전기 자동차인데, REV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GM이나 BMW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걸 지금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입을 하고 특히 이제 현대기아는 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도요다 혼다하고 같이 해서 이 수소연료 전기자동차는 양산 지금 모델을 투입하고 있는 데는 이 세 개의 기업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가 이제 그 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반대 가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시간도 뭐 여전히 이게 이제 조금씩은 뭐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한번 충전해서 주인 우리도 지금 뭐 어떤 거는 뭐 300km씩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문제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가격이 또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300km 나간다 하더라도 뭐 그 난방이나 냉방 이런 것들 전혀 불안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건데 실질적인 주행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사실 일반적인 어떤 자동차로서 활용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내 주행이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보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전기자동차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 이제 정부에서 차원에서 그 핵심 부품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갖다가 내세운 게 가장 큰 게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서 용량장이 이제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터의 효율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전기자동차와 상관없이 이 차량 영향화가 또 이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성능 향상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사실은 아무리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보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도요타하고 현대가 이제 그 양산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현대가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그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도요타가 이제 한 7천만 원대로 나오니까 이제 이걸 2015년에 이제 8,5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인데도 이제 가격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40% 정도 저감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이제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이 스택 쪽을 위해서 한 20%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용기 이런 쪽에서 뭐 한 15% 정도가 가격이 떨어뜨려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진 않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가격이 일정 정도 떨어져 줘야지 이것도 이제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그 뭐 충전하는 그 장치도 굉장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면은 네, 중국이 사실은 일반 내연기관에서는 별로 최신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나 변속대나 이런 데 기술은 자기네들이 선진 기업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정도 떨어졌다, 뒤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자동차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려고 그러면은 빨리 자동차 시장 구조를 이런 그 차세대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지금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자기네들은 이 전기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친환경차에 연료전지 자동차를 포함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감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시장 규모를 여기는 그 일반적인 친환경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포함되는데 중국은 하이브리드 아예 포함을 안 시킵니다. 뭐 전기 자동차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고 연료전지 자동차인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걸 보면 아 전기 자동차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뭐 2020년대 20만 대 시장 규모를 하고 전체 시장이 한 5%, 그다음에 25년에는 뭐 상당 시장 20%, 2030년은 뭐 중국만 요 부분이 한 10만 대가 되거든 가겠다는. 그래서 그 중에서 중국 차기네들 자체 브랜드, 로컬 브랜드. 저기 뭐 지우이나 뭐 지리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업체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2010년에 뭐 70% 뭐 8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수출도 하겠다. 품상화율도 뭐 이 정도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이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가장 이제 충축거리가 많은 250km 이상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6만이고 지방정부에서도 이게는 중앙정부에서 좋은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한 12만 이상 정도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우리나라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넘게 되는 정도를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요또 지원 범위가 여기서는 특정 시범지역에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 시범지역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지원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2016년부터는 이제 전국 단위로 다 해주면서 이제 지원 규모를 계속적으로 줄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뭐 거의 엄청난 그 자금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쪽 부분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서 중국이 좀 빠르게 판매가 늘어나고 생산과 판매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부분의 이 생산 업체들이 다 중국 로컬 업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 차량의 어떤 엔진이나 변속기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의 공정화도 그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탄소 섬유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프라틱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볍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가격이 비싸고 리사이클링이 잘 안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이냐 하는 이 부분들도 좀 의문을 갖고 있고 다음에 이제 철이 가장 무겁기는 한데 뭐 다른 가격이 싸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업체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대부분이 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에는 플라스틱 종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라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 친환경을 위해서 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반 친환경 차량이든 아니면 내연기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든 다 이제 이 문제에 생명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 편의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앞서 뭐 설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뭐 이게 이제 이런 단계로 해서 이제 지금 여기 한쪽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수동 안전, 뭐 개별 능동 안전, 뭐 상황 능동 이런 자율주행으로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의 그 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단순히 뭐 원격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자체적인 어떤 그런 정보 기능들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테러네틱스 기능 그 다음에 이제